선수들이 벌써 두 종목 연속 뛰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기도 하네요. 네, 지금 9명의 선수가 교대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종대 4학년 김윤희 선수입니다. 탱고 누에보에 맞춰서 연기를 펼칩니다. 김윤희 선수 국가대표팀의 맏언니답게 자기 역할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그 김윤희 선수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. 불가리아의 미테바 선수를 언급하면서 네. 자신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더라고요. 네, 그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불가리아의 미테바 선수가 귀여운 선수죠.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네. 27살 노장 선수거든요. 네. 충분히 미테바 선수만큼 해낼 것 같습니다. 우리 김윤희 선수. 네. 좋았습니다. 네, 역시 표현력이 좋은 맏언니답게 여유롭게 경기를 펼쳤습니다. 네, 지금 대학교 4학년 선수거든요. 저희가 이제 기량 유지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성공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대학교 네네. 4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 대회 때 저희가 본 결과로는 작년보다 성장을 했다는 판단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네. 굉장히 그래서 우리 김윤희 선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더 좋아졌고 이 선수를 굉장히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네, 경기 끝날 때마다 코치진이 김윤희 선수를 꼭 안아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너무 기특한 모습이었거든요. 사실 저도 보기에도 너무 굉장히 기특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자 김윤희 선수의 점수 보겠습니다. 15.650을 받는군요.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자, 다음은 세종대 1학년 이다혜 선수가 입장합니다.